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경남 김해로 왔습니다. 원래 올빼미는 시골 유튜브인데 이런데 도시에 오면 안 되는데 하도 어이가 없는 그런 혈세 낭비 사건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도시로 한번 와봤습니다. 김해는 유명한 게 있죠. 이 바로 혈세를 엄청나게 쪽쪽 빨아먹고 있는 경전철 되겠습니다. 이 경전철은 김해 가야대에서부터 부산 사상 지하철역까지 연결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총 거리는 23km, 총 역의 개수는 21개 역을 거치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전철 사업한다는 뉴스를 보고 야 저거 100% 적자인데 저걸 왜 하려고 하지?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죠. 서울 따라하는 거죠. 아, 전철이 있으면 뭔가 대도시 같고 아 우리 지역도 좀 있어 보이고 정치인들이 이제 쇼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막 공약을 내걸고 또 치적으로 삼고 또 연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쇼를 합니다. 경전철 선로는 기존 도로 위에다가 중앙선 쪽에다가 이제 고가 다리를 놓고 기둥을 채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로 위에다가 2층 정도 높이에다가 쭉 설치를 해놨습니다. 실제 운행하고 있는 경전철을 보시면은 조그만해요. 버스 한 두세 대 붙여놓은 정도의 크기고 승객도 뭐 그렇게 많이 탈 것 같지도 않습니다. 경전철 선로는 여기 보시듯이 이제 기존 도로 중앙선 쪽에다가 고각 다리 기둥을 채워놨죠. 이렇게 그렇다 보니까 차로가 한 1개 차선 정도는 줄어들었습니다. 기존 도로에서 오히려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차로가 줄어들다 보니까 오히려 자동차로 다니는 분들은 교통이 약간 또 체증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전철은 승객을 뭐 많이 실어 나를 수 있느냐 뭐 그것도 아닙니다. 앉아서 갈 수 있는 좌석은 64석밖에 안 됩니다. 이 버스 한 두 대 정도밖에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입석 포함해서 다 치면은 이 열차 두 량에 총 이용할 수 있는 승객은 184명밖에 안 됩니다. 부산 김해 경전철은 2011년도에 이제 개통을 했죠. 지금 한 10년 넘게 지났는데 건설 당시에 총 비용이 1조 3천억 원이나 투입이 됐습니다. 이제 고가 다리 선로도 놓고 이 열차도 이제 전철 구입하고 하는데 돈이 뭐 어마어마하게 들었죠. 자, 이제 개통하고 나서부터 이제 문제가 크게 시작됩니다. 이제 적자 보존 방식으로 이제 민간 사업자하고 계약을 했는데 김해시가 520억 원, 부산시가 282억 원, 총 800억 원이 넘는 돈을 민간 사업자한테 손실 보전을 해주는데 썼습니다. 한마디로 민간 사업자하고 이제 노예 계약을 한 거죠. 30년 동안 계속 한 해 800억 원 정도를 손실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 지자체가 이때까지 민간 사업자한테 손실 보상해준 누적 금액은 6,500억 원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김해시가 4,100억 원 정도, 부산시가 2,400억 원. 오히려 인구가 많은 부산시가 더 부담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김해가 더 많이 냈네요. 시골 지자체 같은 데서 뭐 테마파크 만드는데 천억 우리 혈세를 낭비했다 이러는데 솔직히 여기 비하면은 그 테마파크는 애교 수준입니다. 이 경전철 손실 보전 금액은 가만히 숨만 쉬어도 매년 800억 원을 민간 사업자한테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민간 사업자는 완전히 땡잡았죠. 왜냐하면 적자가 나면은 지자체에서 보상을 해주고 또 적자가 안 나고 흑자가 나면은 또 그만큼 자기들 이득을 챙기고 전혀 손해볼 일이 없는 사업입니다. 뭐 한마디로 땅 짓고 헤엄치는 거죠. 완전 안전한 그런 사업이 바로 이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문제죠. 2041년까지 30년 동안 이걸 계속 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6,500억 원을 이미 지자체에서 손실 보전을 해줬고 총 2041년까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금액이 2조 4천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된답니다. 여러분들 1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1억이 만 개가 있어야 1조가 됩니다. 그러면 만일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007 가방에 1억씩 넣어가지고 만 개를 운동장에 쫙 깔아놓는다고 보면은 그게 1조거든요. 운동장에 007 가방 만 개가 깔릴까요? 깐다 하더라도 빈틈없이 꽉 차겠죠. 그 정도 많은 돈입니다. 이렇게 적자가 이제 눈덩이처럼 커지다 보니까 또 지자체에서 조금 잔머리를 또 굴렸습니다. 지금 요금 1,300원 하던 것을 이제 1,700원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요금을 올리면 경전철 적자는 줄어들겠죠. 줄어드는 대신에 그만큼의 금액을 시민들이 또 요금을 더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경기도 쪽에도 총 5개 경전철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도 100% 모두 적자입니다. 한 해 이 5개 경전철 적자 금액을 합치면 500억 원이 된답니다. 그런데 김해시는 이 한 개 노선 가지고 1년에 800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죠. 김해 부산이 이렇게 경전철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데 웃긴 거는 바로 옆에 있는 양산이 또 새로운 경전철을 만들어서 26년부터 개통을 한다고 합니다. 참 개가 웃을 일입니다. 이런 경전철 사업에 밀어붙인 거는 결국에 지자체 단체장들이죠. 왜? 우리 지역에 뭔가 또 하나 만들어야 또 선거에서 또 표를 많이 얻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무대표로 밀어붙였습니다. 뭐 네 돈이냐 내 돈이냐. 정치인들 만일에 자기 돈 같으면 이 투자 절대 안 할 겁니다. 혈세로 하니까 내 돈 아니니까 뭐 상관없다. 우리 지역에 자랑거리 하나 만들고 나도 계속 그 자리 더 해먹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뭐 혈세 도둑이나 마찬가지죠. 경전철 사업 검토 당시에 수요 예측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 뻥튀기, 어거지, 거짓말입니다. 하루에 28만 명이 탄다고 수요 예측을 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실제 경전철을 이용한 사람은 하루에 4만 3천 명 밖에 안 됩니다. 이미 이 경전철 사업은 지자체 단체장들이 추진하기로 확정시켜 놓고 거기에 맞게끔 수요 예측 데이터를 조작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해마다 엄청난 혈세를 여기에 경전철에 꼬라박아야 되고 결국에 그 피해는 시민들한테 다 돌아갈 겁니다. 2조 4천억 진짜 어마어마한 세금 도둑들이죠. 예,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